언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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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젠간 슈퍼 슈퍼개미 뭐야 스파이더맨 개봉했대. 어 보러 가야겠네. 이렇게 내가 홍보해 주는데 표 한 정도 안 주고. 괜찮아요. 그 정도는 있어. 돈 내고 가야지. 내일 보러 갈까요 자기? 응. 조조로. 응. 그럼 장부터 한번 보자. 짜잔. 아니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큰 적은 없어 오늘. 어 요즘 뭐 호할 것도 좀 나오잖아. 어저께 내 종목도 많이 올랐잖아. 나이스 DMB 내가 바닥에서 얘기했잖아. 이거 나이스 DMB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러이러하다고. 예를 들어서 어떤 걸 우리가 정해야 되는지. 또 어제 양봉 세게 나왔어 나이스 DMB. 오늘 어떻게 됐냐 나이스 DMB. 오늘도 양봉이야. 오늘 얼마? 30원 올라. 호할까 말까? 하지 말자. 금강공업 아까 전에 뿌야에 걸렸어. 금강공업. 그때 올랐을 때 팔고 낮았을 때 다시 우리 저 사자 그래가지고 아까 내 텔레그램 형한테 뭐라고 했지? 금강공업은 다시 좀 팔죠? 10시 1분에. 이거 우리가 따서 이거 다시 떨어지는 걸 수도 있어. 절대 못 가. 이거 왜 못 가냐면 2분기 실적이 좋겠어. 이 아파트 많이 지어야 되잖아. 2분기 실적 별로잖아. 그럼 왜 샀냐? 2분기 실적도 별로인데 왜 샀냐? 내 맘이지! 내 맘이지! 그냥 샀어요. 아니, 어저께 장이 되게 특이한 장이었어. 막 뜬금없이 막 20% 마이너스 막 터지고, 상한가하고 막 하한가가고, 잘 가던 것 때문에 막 20% 막 빠지고, 아니, 이거 왜 빠지지? 나도? 그걸 샀어, 어저께. 어저께 나 그 EM넷이라고 있어. 에코마케팅 같은 그 광고회사 있거든? 그 막 20% 막 18% 막 빠지길래 그냥 샀어. 아니 왜냐면 그 회사가 그렇게 악재가 나올 수 없는 회사거든. 그래서 그냥 산 거야. 그 회사를 알았는데 내가 예전에 조금 있었는데 바로 털렸거든? 끝도 없이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씨. 20% 빠지는 거야. 그래서 샀지. 사는 얘기 안 해요. 알죠? 이제 다 알 거야 이거. 사지 말란 얘기야 이거. 오늘 금강공업 오늘 금강공업 한번 호하자. 너무 안 했어. 호우! 호하고 와 C큐브 우리 방송 초반에 했었잖아. C큐브 들고 있었다고. 내가 이거 8,000원인가 언제 털렸거든. 끝도 없이 날라가. 신고가에 신고가 그냥 매물병 없이 날라가. 근데 이러면 형 그렇게 올가파사서 맨날 이렇게 다 털리고 별로 재미없잖아.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어. 별로 재미없는 건 맞는데 회사가 좋아진다고 주가 이렇게 가지 않아 그냥은. 뭔지 알지? 주포가 제대로 컨트롤 못하면 이렇게 못 가. 내가 들고 있는 회사 중에 회사가 안 좋아져가지고 꼬라박어? 아니야. 회사 계속 좋아지는데도 꼬라박잖아. 큰형님이 주포랑 세력이 잘 컨트롤 해주니까 가는 거야. 그렇게 할지 안 할지 더치 꼬라박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C큐브만 해도 이거 몇 년을 매매했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C큐브로 수익 그래도 괜찮게 냈단 말이야. 이게 사실은 장이 전체가 제조업들이 좀 가고 뭐 이렇게 좀 정책 분위기가 좋잖아? 지금 이렇게 올까 봐서 하면 안 돼. 꾹 돌고 가야 돼. 근데 팔자 안 돼. 지금 또 막 바이오 막 하루는 상한가 가고 하루는 하한가 가고. 내가 바이오가 나쁘다는 얘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했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했지. 자기도 이해했지. 어? 게임의 영역 이런 데서 난 안 하겠다는 거야. 어. 하루는 막 상한가 가고 하루는 하한가 가고. HLB 같은 거는 또 반등해서 바닥에서 막 30% 반등 나고 하는데 나는 이런 거 노이즈 끼면은 이 종목 매매 안 하지. 빠져나오는 기회로 쓰지. 만약에 있었으면은. 나는 그럴 것 같아. 어, 내가 그럴 것 같다는 거지. 맞는다는 거 아니야. 바이오로 떼돈 번 사람들 많아. 어, 난 내가 하는 스타일하고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이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분명히 욕하는 형 나온다, 분명히. 야, 네가 아니라고 하니까 바이오 아니라니까 막 올랐지 않냐고. 아니, 나는 분명히 이게 방향을 가르쳤는데 자꾸 손가락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거 말고 또 뭐 있냐? 어, 파라다이스 오랜만에 반등. 어, 파라다이스 간다. 다 털렸잖아, 이거 파라다이스. 괜찮아. 오, 동부건설 좋고. 오, 굿. 가자! 어, 동부건설도 한번 할까? 이거? 한번 할까? 아니, 하지 말자. 우리 뭐, 다시 산 것들. DK락이나 이런 것들. 안 되나? 이 나가린가? 좀 다시 샀어. 그때 빠졌던 거, 올랐던 거. 팔고 다시 사고. 뭐, 그랬어. 근데 내가 이게 방송이 이건 거야. 주식 오늘 여기서 끝내. 이제 시청률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야?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걸 보고 눈치채고 아는 사람들 알거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걸로 뜬금없이 한 1,000만 원 수익 냈다. 그러면 1,000분의 1, 만 원만 나한테 좀 슈퍼챗 싸줘도. 싸달라는 건 아니야. 싸달라는 건 아니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럴 수 있잖아. 어제 어떤 형이 막 5만 원 싸줬거든. 너무 고마운 거야.
몰라. 나 때문에 손해보고 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 형이 그래도 좀 뭔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 막 도움 줄 수 있는 걸 막 연구를 해가지고 도움을 막 주는 거야. 그러면 오는 것도 있고 안 오는 것도 있어. 근데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는 거야. 그리고 오는 게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렇게 오다 보면 나도 성장하고 또 내가 그게 동력을 받아가지고 뭔가를 또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우리를 서로 간에 성장하는 거지. 그러면서 나도 좀 더 연구하고 연구한 거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종목을 갖다가 좀 분석해가지고 이 회사가 요래서 요런 접근 방식이 괜찮지 않아 정도는 얘기를 할 거야. 사지 말라는 전제하에 그런 걸 하려고 해. 지금 한번 해볼까? 안 할래. 귀찮아. 다음에 준비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형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 뭐 중산층이 네가 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중산층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 아마 궁금할 거야. 그거 능욕하는 거 아니야? 먹고 살만한데 중산층은 아닌 것 같은데 맨날 중산층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 궁금하지. 내가 왜 맨날 중산층이라고 그러는지. 왜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예상은? 중산층이니까. 아니 솔직히 우리가 중산층 수치상으로 보면 중산층이라고 하기 좀 어려워.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는 중산층이다 하면은 아마 그거보다 우리가 조금 위일 거야. 위일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위지. 근데 왜 우리가 중산층일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은 자기 우물에서만 생각을 해서 보아서 그래. 근데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 나는 확실히 알고 있어. 나보다 훨씬 큰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아. 그냥 나랑 뭐 조금 뭐 이런 게 아니라 내 레벨이 아니라 그냥 넘사벽인 사람도 있잖아. 아 이거는 돈으로는 내가 못 이거 끝났어 이거 막 이런 사람도 있잖아. 재벌 2세도 있을 텐데 자수성가로도 그렇게 돈 번 사람이 있을 거야. 나도 있잖아. 나 혼자 있을 때 가끔 막 이렇게 딱 집에 들어갈 때 뭐 이런 잘된 일들이 있으면 하, 박홍일 성공했어 막 그렇게 뿌듯할 때가 가끔 있거든. 뭐 투자가 좀 잘 되든지 그럴 때가. 근데 현실 감각을 정확하게 깨쳐야 돼. 큰 성공한 사람들 볼 때는 젊은 친구가 노력하네 이거라니까. 이거라니까. 이거 보면 아 형 부자 문제 괜히 이거 뭐 어? 능욕하려고 막 일부러 막 바보인 척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재수 없게. 안 그래. 아니야. 일례로 내가 아는 형이 있는데 그 형은 빌딩을 차 사듯이 사. 빌딩은 밥 먹듯이 산다 그러면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 보통 차 살 때 있잖아. 차 알아보고 막 이렇게 하는 듯이 빌딩을 산다니까. 막 1년에 한 캐씩. 조그마한 그런 꼬마 빌딩이 아니야. 막 커다란 빌딩이야. 막 투썸 플레이스 같은 체인 그런 거 막 1층에 깔리고 막 공실 안 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100억대 이런 거를 1년에 한 캐씩 사.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뭐 한 달에 한 1억 정도 벌어. 그럼 나 자수성가했어. 나 부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 그 형은 며칠에 몇 10억씩 벌어. 며칠에. 연봉 한 10억 됐어. 나 이제 성공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며칠에 10억씩 번다. 번다니까. 그리고 우리 그때 투자하러 그 나 엊그저께 만난 그 친구 걔 있잖아. 걔만 해도 용산에서 펜트하우스 있잖아. 펜트하우스 그게 지명이야. 자기 게 있어. 그리고 그 친구가 막 서울대 막 경영학과 나왔어. 집안 자체도 또 좋아. 그리고 자기 또 울리는 주식 자금만 해도 또 엄청나. 그래. 근데 엄청 겸손하잖아. 나 만났더니 오랜만에 친구가 친하게 지내잖아. 나 친하거든. 자기 되게 보면 전혀 그렇게 부자 안 같지. 그런다니까. 아니 그 사이에 내가 있어봐. 내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겠냐 안 하겠냐. 하겠어. 하겠지.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가르치는 것 같은 거나 뭔가 노하우를 얘기할 때는 그런 형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누구를 대상으로 얘기하겠어. 봉급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형들 있잖아. 이거는 누가 위다 아래다가 아니야. 딱 그 부분만 봤을 때 경제적인 파트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일찍 시작했고 어? 그리고 좀 더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내 노하우를 알려준다는 거지. 여기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보면서 어이 젊은 친구가 뭐 열심히 하네. 자수성가는 아니고 자까지. 자까 너는 그냥 자야. 자수성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목에 힘 들어가는 순간 얼마나 사람이 우스워지겠어. 그래서 내가 가끔 이제 못되게 굴 때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한 달에 막 몇천만 원 벌어. 5천만 원 벌어. 근데 목에 딱 힘이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이제 막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좀 도를 지나치잖아? 그럼 이제 뭉개지지. 아 그러세요? 아 그러세요? 힘들게 사시는 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뭉개질 수가 있다.
요즘 주식 뭐잘 됩니다. 막 이렇게 했다가 나 어렸을 때 조금 그렇게 했다가 내가 상대방들이 굉장히 젠틀하기 때문에 능욕은 안 당했는데 이제 내가 스스로 좀 어른 되면 좀 들키었어. 내가 참 유치했구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중산층일 수밖에 없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네, 그 형님 장사하는데 한 달에 1억씩 벌어. 엄청 겸손하잖아. 그 형님 전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중간한 애들 있지. 그리고 갑자기 돈 번 사람들 있잖아. 그리고 그 동네에서 자기가 제일 좀 잘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 현실 감각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일 수밖에 없어요. 평생 중산층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어. 내가 더 뭐 능가해야겠다. 그런 순간 고통받는 거야. 그냥 내려놔야 돼. 혹시 내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겨서. 로또로도 안 돼. 로또 한 번 맞아서는 안 돼. 로또를 거의 매년 당첨돼도 좀 내가 볼 때 어려워. 매년도 아니야. 분기에 하나씩은 롯데를 당첨돼야 된다. 못 이겨. 그냥 돈은 적은데. 근데 부자들이 약점이 있어. 내가 이렇게 보면 부자들 중에 완벽한 부자는 없어. 그러니까 돈도 많고. 우리나라 1등 부자 누구야? 재용이 형이야, 재용이 형. 1등 부자. 그 형은 지분 가치로만 보면 안 돼. 대주주잖아. 대주주 할증 해줘야 돼. 우리나라 압도적인 1등 부자야. 우리나라에 거의 왕 같은 존재란 말이야.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안 행복해 보여? 난 행복해 보여. 형 바꾸자, 나랑. 엄청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약점들이 있다니까? 막 깜빵 들락날락하고. 맨날 자기 뭐 공격하는 사람들이 막 이만큼 있고. 자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신경 쓸 거 많고. 이혼하고. 이혼했다는 거 보세요. 그렇게 가정이 그렇게 평탄하진 않잖아. 그리고 자기 옛날 와이프 또 뉴스에서 계속 봐야 되고. 남자친구 생겼다고 또 헤어졌네 어쨌네 막 이거 봐요. 행복할 것 같아 안 행복할 것 같아? 바꾸자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 나는 행복할 것 같아 형. 형 나는 행복할 것 같아. 약점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돈으로는 안 돼. 영원한 중산층일 수밖에 없어. 이 중산층 내에서 행복을 찾아야 돼. 우리보다 큰 부자들이 있잖아. 하루에 48시간 쓰고 그런 거 아니야. 똑같이 24시간 써. 먹는 것도 비슷해. 매년 빌딩 산다는 그 형하고 있잖아. 똑같은 거 먹어. 밥도 내가 샀어. 그러니까 별 삶에 그거는 별 상관이 없다니까. 우리는 행복하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 내가 더 행복할 수도 있지. 가정이 평안하고 가족이 있고 다복하고 애들이 많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 뭐 이기고 지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건 내려놓고 다른 쪽에 좀 더 우리가 그 집중할 수 있다는 거야. 돈은 내려놓고. 슈퍼개미들 있잖아. 행복할 것 같잖아. 내가 볼 때는 모르겠어. 이상하게 우리나라 저 슈퍼개미들은 그렇게 막 운동도 안 하고 맨날 뭐 집안에 싸운 이야기하고 불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좀 불만들이 아예 없진 않아. 내가 볼 때는 그냥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 스트레스는 없어. 근데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는 가지고 있어. 다 있더라고. 있어 보여. 아닌가? 아니야, 있어. 걔도 그 엊그저께 배게 했잖아. 걔도 고뇌가 보여. 결혼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막 고뇌가 많아. 또 돈이 있다 보니까 또 아무나 또 만날 수도 없고 막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나랑 동갑인데 이제 애기도 없고 막 그러면서 이게 돈이 다가 아닌 그거를 이제 슬슬 느낄 거야. 좀 더 지나면. 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돈이 그냥 파트 오브거든. 행복의 파트 오브야. 반드시 필요한데 있잖아. 그게 어느 정도 이상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요만큼 있으나 요만큼 있으나 행복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어차피 우리는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야. 일생을 산단 말이야. 우리는 다른 곳에 좀 더 집중해야 돼. 좋은 사람들 늘리고 좋은 에너지를 주고받고 하는데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그 뭐 수치화는 모르겠지만 뭐 비교할 필요는 없는 거지만 그 엄청 그 부자 형보다 바꾸자 그러면 바꿀게. 아니 그 바꾼다는 건 그런 거지. 재산만. 재산만 이렇게 나랑 바꾸지 않네. 재산만 바꾼다. 근데 나는 내 삶에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어. 바꿔도 그만 안 바꿔도 그만이야. 사실 바꾸는 거 아니야. 나한테 돈을 주는 거니까. 이제 이해돼 왜 여보? 왜 우리가 중산층인지? 근데 자기는 내가 보면은 이미 체득화가 돼 있어. 자기는 자기 친구 중에 자기보다 좀 잘 되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도 자기 항상 위화감 없이 사람들하고 되게 어울려서 잘 지내고 티 안 내고 있잖아.
잘 될 때도 그런 거 없이 자기 하는 거 보면 되게 수수하고 내가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이미 더 된 사람이어가지고 얘기를 할 필요가 없더라고. 그냥 내추럴 본 자기는 그런 순수한 영혼이야. 안 그런 사람도 되게 많거든. 딱 비교하고 있잖아. 자기가 뭔가 우위다 싶으면 깔아뭉개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 나도 그런 게 조금 있어. 나도 내 자신 알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바꾸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위에 사람들 보면서 더 노력하고 그러려고 하거든. 근데 자기는 위를 보면서 막 그렇게 야망을 갖고 그런 것도 없지만 또 항상 만족하고 있잖아. 그 미국의 시골 애들 있잖아. 그런 느낌이야. 내가 얘기를 나눠보면 진짜 그런 거. 북유럽에 이런 애들 있잖아. 뭐 내가 돈이 많건 적건 그건 아무 상관없어. 나 그냥 나 지금 행복하면 돼. 막 이런 있잖아. 자기 약간 그런 스타일이야. 근데 나 만나고 조금 변했지. 나 만나고 솔직히 돈이 많이 중요하구나 그랬지. 근데 나 만나서가 아니라 나이가 들으면 그렇게 돼. 애들 키우고 하면은 들어갈 것들이 많고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 그리고 미래에 대한 것들이 점점점 시간이 줄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게 되는 거야. 나이 들어서 그런 거지. 미안해 내가 나도 그런 거 있어. 어제 여기 훌륭한 형들도 이거 봐주시기 때문에 우리 방송 그만큼 이제 고퀄이라는 거지. 부자들도 봐주는. 그거 알고 있어 내가. 근데 엄청난 부자도 나랑 대화는 통하거든. 꼭 있잖아. 내가 가난하다고 있잖아. 그 사람들보다 사실 직접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진 않아. 또 노력적인 영향이 많이 있고 그 분야는 또 그 형이 나보다 훨씬 월등하게 있지만 이 분야는 내가 훨씬 더 뛰어나. 그래서 그 만난 형하고 해서 이 분야는 내가 좀 도움을 주는 거고 그 분야는 어쨌든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아니잖아. 그 분야에 그 사람이 뭐 더 뛰어난 거 그런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자극을 주면서 서로 성장하는 거지. 답이 됐나? 우리가 중산층이에요. 답은 뭐다? 중산층이야. 중산층이니까! 자수성가 하면 그때 자수성가 붙이는 걸로. 지금은 아직 자수. 자수에도 광명 찾는 걸로. 장애 오늘 나름 그래도 올라올 것도 올라오는데요. 파라다이스도 좋고 우리 그전에 얘기했던 것들 잔잔히 올라오는데요. 성토하시고요. 저는 그럼 자수하러 가야 돼서 그럼 들어가세요.